안녕하세요. 윤트입니다. 오늘은 코타로 오쇼의 체리 블라썸 타임이라는 벚꽃 필 무렵 그 노래를 같이 한번 기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인트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시는 첫 번째 마디를 해볼 건데요. 요만큼만 먼저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. 자기 왼손에 D 코드 잡아주시고, 오른손은 4321로 맞춰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죠?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엄지를 2로 눌러줍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여기 0이 됐죠? 2에서 0. 그렇기 때문에 1번 줄에 있는 2번 손가락을 떼주고요. 자, 여기서 떼어줬던 2번 손가락이 여기 2로 도착을 할 거예요.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. 왼손을 한번더 보세요. 이렇게. 자,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마디 연결해 보면, 네, 이렇게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마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3을 이렇게 엄지가 옮겨져서 잡으시는 방법이 있고요. 여기 얘를 1번 손가락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, 그다음 이어서 이렇게 손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3을 이렇게 잡고요. 2를 이렇게 잡아서, 네, 이렇게 연주하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4개씩 다시 끊어서 가보면, 이제 제가 연주하는 법으로 할게요. 3을 이렇게 누르고, 엄지 6번 쳐준 다음에 밑에 두줄 쳐주고, 다시 엄지가 4번을 도와줄 거예요. 그 다음 여기 드릉 돼 있긴 한데, 따랑 안 하셔도 되고, 그냥 두 개를 동시에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여기는 엄지 만들어주고, 3은 3번, 2는 1번으로 만들어주셔서,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갈 건데, 여기서 잡았던 1번 손가락이 한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엄지 빠지고, 세 번째 손가락도 잠시 빠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, 자, 여기서부터 핵심이 엄지가 6번 도와주고 4번 줄도 도와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, 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마디 갈때 3에서 3은 연결되어 있죠. 같은 라인이니까 눌러놓고 2를 한줄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마지막 요 둘둘은 1, 2번도 좋지만 저는 발에를 추천합니다. 그래서, 네, 여기는 꼭 드르릉 이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, 자, 인트로 한번 쳐볼게요. 다시요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. 느리게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